구마라섭이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. 근데 이 양반이 중국에 처음 왔는데 중국말을 하나도 몰라. 그러니까 서역의 경전을 중국으로 많이 가져왔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관음 기도를 했어요, 백일간. 근데 백일 기도가 끝나는 날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와가지고 목을 칼로 이렇게 베고 다른 나라 사람 목을 따 올려줬어요. 근데 그 다음날 아침서부터 중국말이 터져버렸어요. 이거 역사상 있는 얘기. 이런 것도 보면 이거를 지금 윤회 차원에서 보면 이 구마라섭이 그 서역에서 중국에 온 것하며 또 어느 날 갑자기 중국말이 터진 걸 보면은 이 스님은 대단한 승려거든요. 그러니까 아마 구마라섭은 인도에서 태어나기 전에 중국에서 태어났던 사람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관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승명통이 터지면서 중국말이 그냥 그대로 터진 거죠. 그죠? 그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, 사실은.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도 배우지 않은 외국말을 할 수가 없거든. 그죠?